자식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벳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추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달라이라마의 86번째 생일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라이라마와 티벳 중앙정부는 전 히마잘주 주지사의 서거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연민의 증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티벳 중앙정부는 정치비서관 및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독일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티벳 전통의대를 방문했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는 중국 공산당의 잔악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는 중국의 파괴적 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런던 티베트 사무소는 달라이라마의 환경보호공헌에 대해 토론을 열었습니다. 아일랜드 상원의원 말콤 보는 티베트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 화요일 14대 달라이라마의 86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성스러운 날에 중앙 티벳 정부는 달라이라마에게 바치는 문화 공연과 노래로 공식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행사에서 달라이라마의 영상 메시지가 발표되었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the Indian sort of concept secular without religion but keep honest karuna and ahimsa. So dear my friend on my birthday, this is my gift. So please keep in your mind. 티벳 전통 종파 지도자들은 행사에서 달라이라마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성명에서 중국이 달라이라마를 티베트 중국 분쟁 해결의 열쇠로 인정하고 조건 없이 달라이라마를 티베트와 중국으로 초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is Holiness the Dalai Lama is one of the foremost guides of our time and is one of the few individuals who can reorient Sino-Tibetan history towards a positive directi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therefore recognize that His Holiness the Dalai Lama is the key to resolving the Sino-Tibetan conflict. It should utilize the opportunity offered by the mutually beneficial middle way approach to foster a harmonious environment where Tibetans and Chinese can coexist amicably. 나렌다 모디 인도 총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앤토니 블링킨 미국 국무장관, 차잉원 대만 대통령, 망고수투 부텔레지 남아프리카 왕세자 등 세계 정상들이 달라이라마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 벨기에, 몽골, 프랑스, 리투아니아, 캔버라, 워싱턴 DC, 대만, 런던, 인도 등 세계 각지에 있는 티베트 커뮤니티와 티베트 지지자들이 이 날을 축하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86세 생일을 축하해준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고 113까지 살기로 결심한 것은 재확인했습니다. And more people, this is sincerely express, this is that way, then that gives me determination, inner strength. I must live. Long
as much as life possible. So according to some my was it the dreams and some sort of predictions, my life 110 and some say 113. So you see, more people, you see, genuinely sort of express friendly and respect and expectation. So I determined I must live at least 110 years. 달라이라마와 티벳 중앙정부는 인도 히마찰주 전 지사 빌바드라 싱의 소고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티벳 중앙정부는 지난주 목요일 예배를 드리고 존경을 표시로 하루 종일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빌바드라 싱은 지난주 목요일 히마찰주의 수도 심라에서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디 재단이 주최한 보건소계 연민에 대한 강연에서 달라이라마는 지난주 수요일 이성에 기반을 둔 세계적 맥락에서 연민과 피폭력을 증진하는 데 자신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료가 사업과 직결되는 시대에 어떻게 공감과 연민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모든 인간 활동에 애정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Doctor as a sort of profession, then their work itself is something helping other people. Some very relevant with genuine sort of sense of concern of the patient's or say being. The doctor's profession is something very, very sort of also a close connection with sincere, compassionate motivation. 지난주 금요일 열린 제22회 차이나 이엔날베 대회에서 달라이라마는 차이나교 전통과 제식 운동이 전파하는 비폭력적인 삶의 방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One of the ancient Indian tradition is Jainism. Really wonderful, strictly non-violent way of life, your organization. You see, really have great potential to promote in the society non-violent and also including vegetarianism. 티벳 중앙정부는 샤동 다시 간소를 티벳 중앙정부의 정치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대법원의 전임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티벳 중앙정부의 새 공식 대변인으로 덴진 렉셋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대만 티베트 사무소의 전 대표 다와 재령이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티베트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남게 됩니다. 예시왕모 전 재무부 비서실장이 티베트 대법원장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독일 의회의 마가릿 파우제, 마리아 클라운 슈마인크, 클라우디아 로스 의원과 의회 부의장은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벤파 지링에게 선거 승리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티베트 국민과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티베트 전통의대는 지난주 월요일 대통령 벤파 재령이 공식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티베트 전통의대가 수년에 걸쳐 이룬 급속적인 발전을 칭찬하고 이 의대가 대중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는 지난주 목요일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100대 잔액 행위, 중국 공산당 건국 100년의 역사에 관한 핸드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핸드북은 중국 공산당의 성공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사람들의 개인 자유에 대한 억압적인 규칙으로 이내 발생함은 상기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그리고 티베트 점령 이후 잔혹한 저울을 추적하여 폭력적인 역사를 치우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와 IPK 미디어가 공통으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주 수요일 중국이 티베트에서 진행한 파괴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중국 공산당의 파괴적인 정책에 대해 전 세계 중국 학자들이 주도한 100시간에 걸친 토론의 일환입니다. 연사들은 티베트에서 티베트인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와 중국 당국이 티베트에서 티베트인을 어떻게 중국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런던 티베트 사무소는 달라이라마의 86번째 생일을 맞아 달라이라마가 환경에 대한 가진 관점과 기후변화에 대한 호소라는 제목의 가상 패널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달라이라마의 핵심 관심사와 인류에 대한 공헌 중 하나인 우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환경 문제를 기억했습니다. 올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영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정치인, 외교관, 국가 지도자들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 배출량과 지구 기후 온도의 목표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바나팔당의 정치인 말콤 본 상원의원은 지난주 월요일 아일랜드 의회 상원에서 중국 당국이 집단 학살과 티베트, 홍콩, 신장에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We know about how the Tibetan people have been subjected to brutal persecution and repression for decades. We've seen through over the last yea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at China has crushed press and legal freedoms in Hong Kong and has detained political opponents and dissidents there. And those MEPs who have not only condoned the human rights abuses of the Communist Party, indeed, it's not a surprise because they backed Lukashenko, they backed Assad, they backed Maduro, we need to call them out. 그는 베이징의 행동을 방어하려는 의원들을 책임져야 하고 EU와 회원국들도 이러한 견해를 공유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